은행권의 생산성이 올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뱅킹 전환과 인력 감축 등이 맞물린 데다 실적도 대폭 개선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분석됩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생산성이 대폭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대출이 크게 늘어 실적이 개선된 데다 은행권의 인력 감축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생산성은 올 3분기 기준으로 2억 1,900만 원 선으로 집계됐습니다. 1억 5천만 원 선에도 못 미쳤던 지난해 3분기보다 1년 만에 7천만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은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을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직원 수로 나눠서 산출합니다. 은행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힙니다. 4대 은행 중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은행입니다. 직원 1인당 생산성이 2억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성장세는 우리은행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3분기 1억 4천만에 못 미쳤던 1인당 생산성이 2억 원을 넘겨 46% 급증했습니다. 은행의 생산성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대면 업무 비중을 늘리면서 인력 구조 조정에도 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연말에 단행되던 희망퇴직도 이젠 연중에도 시행돼 사실상 상시화됐습니다. 직원 수는 줄어들고 그 업무는 이제 그대로 많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1인당 생산성은 뭐 당연히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추세 속에 이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인력 감축에 금리 인상발 실적 개선 효과까지 더해져 은행권 생산성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